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위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177장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위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함께 있는 연장에서 합심하여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주시고 성령의 검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레마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어리마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운의 음성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천만 천군 천사 충만해 보내주시며 이루어질 성취될 완성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되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시고 기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해하는 것의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한 일에 불이 살라져라. 결박받음에 으깨지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를 시간표 따라 지옥 불못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요, 저주와 회복과 완성입니다. 제가 지방 사역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 사역 지속적으로 사역이 되기 시작한 현장이 바로 권사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동안은요, 제가 서울에서만 놀았거든요. 미디어로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시조적인 응답 누리실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성격 캠프 꼭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셨어요. 자, 놓고 기도하시면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저주받은 땅과 회복. 우리 미션이 있어요, 미션. 1번 우리가 땅의 저주와 가난. 땅이 저주받았어요. 인생들 때문에. 자, 본래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거하게 하신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영계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영계.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데 물질계를 창조하셨다고요. 하필이면 이 물질계를 누가 먼저 차지했습니까? 흑암, 공허, 혼돈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이요.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1차적인 감옥으로서 이 물질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최종적인 감옥은 당연히 지옥 불못이죠. 이 타락하기 전 이 천사들, 루시퍼를 따랐던 이 천사들, 영계에서 천상에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물론 우리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흑암, 공허, 혼돈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누리라고. 나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원래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12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괜히 땅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 무시하지 마세요. 주어진 현실 무시하지 마세요. 내팽개치지 마세요. 주어진 현실 성실하게 살아야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가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종말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종말론 주의자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아멘.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너희들 몸 가지고 있잖아. 내가 만든 천사들은 몸도 없어. 너희들 몸도 만들어줬잖아. 영계의 축복을 누리면서 물질계의 축복을 누리라고 에덴 동산 만들어줬잖아. 영생의 몸으로 살도록 내가 너희들 만들어줬잖아. 근데 왜 날 배신해? 왜 내 언약을 배신하는 거야? 그래서 원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은 저주예요. 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저는 안 죽을 거예요. 못 죽어요. 왜? 내 안에 성령 찾아오시고 말씀이 찾아왔는데 제가 왜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변화자의 영광을 쟁취하고야 말 거예요. 저 그 은사 주세요. 안 주시면 사역 안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두셨어요. 아, 이러다가 첫째 부활하면 어떻게 하지?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를 꿈꾸세요.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돼요. 이미 법적으로 모든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농으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쉽지 않죠? 네. 쏘아마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하늘이 쏘아마임인데 물질계의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계의 하늘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늘들 복수형이에요. 결국 모든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활용해서 쏘아마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요. 이 공착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리, 앉는 자리.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 이어진다는 이어짐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시편 115편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땅을 인생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아주 신기하죠. 뭐만 심으면 잘 자라잖아요. 뭐 이 1, 2년만 자랍니까?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우리 인간이 거기서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모든 짐승이 다 그렇게 먹고 살고. 신기해요.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도 저주받았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어디에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는 힘들던데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맞습니다. 인생은 다 힘들어요. 원래 안 힘들어야 되는데. 에? 영생의 몸이 되면 힘들지 않음을 당연히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소망하세요. 놓치지 마시고 쟁취해야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상태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첫 조상들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저주받았어요. 원래 별들도 죽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죽을 수 없었다니까요.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게. 근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에. 자, 로마서 8장 22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함께 탄식해요. 함께 고통한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루하흐, 제가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은 우리 한글 개역성경을 통해서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짐승의 혼은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그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원문은 같아요. 루아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거 잘못 가면 안 되는데. 여튼 루아흐로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다 하는데 구원의 대상만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 짐승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무들이 주님을 찬양하느니라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성경 구절이 보일 텐데, 그죠? 구원의 대상은 사람뿐이에요. 뭐가 영이 있고 뭐가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사일전 4장 14절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첫째 부활을 할 사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낙원에 있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밑에 있어요. 제단 밑에. 영원한 천국의 순교자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복음 때문에 순교했으니까 바로 그들은 입성을 해버리잖아요. 센터에. 그래도 변화를 꿈꾸세요. 할렐루야. 피조물은 하루빨리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굳이 뭐 구절만 안 썼을 뿐이에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될 때
영생의 몸이 될 때 비로소 저주받은 땅과 모든 피조물도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동떨어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헵시바 뷸라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내시고,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내쫓다, 몰아내다. 가라쉬의 강조형이에요. 아주 사정없이 쫓아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내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에 의하여 차단되었었지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어디요? 영원한 천국에서? 아니요. 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내려온다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영적인 쉼을 누리는 그 낙원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의 센터에 이미 창세 전부터 창조된 현장 그 자체가 내려오는 거라고요. 내려와서 먹는다고요. 그 내려오는 영광을 몰라요. 놓치고 있어. 다 놓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새 집이 이 땅에 완성될 도래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이 빨다라고 하는 것은요, 플리노라고 하는데 던져 넣다. 나를 안 던져요. 응?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가지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말아요. 생각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예요. 악령들이 많이 속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향이 다양하잖아요. 생각이 깊은 건 좋아요. 근데 오만 가지 생각에 잡혀 있을 때 뭔지 모르잖아요.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화의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언약적인 체험이 최고죠. 언약대로 인도받아야죠. 던져 넣으시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의 나를 던져 넣는 것이 바로 옷을 빠는 거고 씻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오늘 오전 메시지 내용도 그 내용이 있었지만 나의 주님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나의 주님이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데 나의 주님이 나인지라. 그거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제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언약화. 이게 정말로 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첫째 부활과 변화라는 구원의 완성을 누릴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땅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교회들은 이기는 자, 첫째 부활자들과 변화자들이에요.
성 밖의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천년 왕국일지라도. 만국의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축복을 겨우 누릴지라도. 새 예루살렘 성이냐 성 아니냐 바뀌냐는 큰 차이예요. 성 안에 사는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과실을 먹는다고요. 이것이요, 영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냥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죄성이 사라질 세상인 거죠. 원래 인간이 원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세상. 저기 중동에 가보니까요, 온통 사막이잖아요, 사막. 에? 거기에 있다가 우리나라 오면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에요.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얼마나 땅이 저주받았는지, 뭐 없어요, 뭐 없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유대교 이단이에요. 예? 강력한 마지막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받을 이단이 유대교 공동체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 아, 거룩한 사람들.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치켜 세우고,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유대 공동체가. 예.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쓰임받을 존재가 유대교, 메시아를 죽인 유대교 공동체가 엄청난 리더십이 됩니다. 이슬람 세력은요, 그냥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은요, 사실 하수들이 그렇게 발악을 많이 해요. 고수들은요, 그냥 거룩한 척 하는데 한방 먹이죠. 그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깔짝깔짝, 깔짝깔짝. 그 예전에 우리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자동 발사총인가요? 다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정확한 용어는 저도 모르겠어요. 독일은 이렇게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옆에 나라 어떤 나라 있죠? 독일이 옆에? 폴란드. 폴란드는요, 중세처럼 말 타고 칼 차고 앞으로 하다가 다다다다다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하물며 현실도 그렇게 시대를 못 보는데, 에? 말씀의 시간표, 이 시대의 시간표를 못 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결론적으로 맞다니까요. 그 과정에 영광이 있는데 왜 놓치냐고요, 이걸. 이 땅에서 또 새롭게 변화되어질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라고 예언의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석구석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시 받는 사람들은 발견돼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돼요. 돼요 말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아,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저기 영계, 영원토록 존재하는 맨 마지막에 갈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빨리 죽고 싶지 않겠어요?
아유, 세상 살기 힘들다. 아유, 빨리 그냥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아마 예수님이 아주 속 터지실 거예요, 지금. 나 너희들과 이 땅에서 영생의 몸으로 살고 싶다니까 왜 자꾸 죽을 생각을 하니?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이 말씀 전달하고 계시지요?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뿌려야 돼요. 계속 뿌려야 내 영성이 됩니다. 뿌리는 대로 내 영권 돼요.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도 계속 뿌리잖아요. 계속 뿌려요. 계속 뿌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귀한 은사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열매 주시고 얼마 감사해요. 세계 237개국이 제 생각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어디든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의 피를 흘렸을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고 가인은 땅에서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어요. 아니, 밭을 갈아서 밀이 됐든 쌀이 됐든 곡물 먹고 사는데 가축을 기를지라도 이런 것들 먹고 살 건데 노아 시대에도 온 땅이 폐기하고 강포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혼난단 말이에요. 땅을 받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내 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뭔지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이 앞서 있는지 내 생각이 앞서 있는지 복음이 앞서 있는지 세상이 앞서 있는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게 절대 시간표예요. 권사님은 시온에 교회를 개척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시온 넘었어. 아니, 아니. 아유, 우스갯소리 하시네. 시온. 할렐루야? 아, 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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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그런 분이라니까요. 사실 독일의 홍 집사님, 제가 다른 분들 조금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 말씀 드리면. 개인적으로 할까요? 여튼, 독일의 홍 집사님, 유럽 살린 사람, 유럽을 살릴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사님. 아, 또 누구 얘기해야 되는데. 여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제자 사역하면서요, 영적인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선별을 잘 해야 돼요. 아, 이분은 이 그릇이구나. 이렇게 쓰임 받겠구나. 아, 저분은 저 그릇이구나. 저렇게 쓰임 받겠구나. 아니, 마귀 악령들도요, 조직적으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다니까요. 무엇을 위한 거죠? 어떤 분이요, 단독 목회하는 분인데요, 제 비전과 이 그림을 들으시더니 너 혼자 다 해먹어라 그러더라고요. 뭐 혼자 다 해먹어요 제가. 저는요 부흥 관심 없어요. 아, 부흥에 목숨 걸었으면은 하나 교회 그냥 쭉 가지 거기 막 초점 박살 내죠. 전 부흥이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조금이라도 사명 있는 저 사람,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찔러보는 거죠. 침노하는 거죠. 딱딱딱 침노 찔러봐 이제. 좀 구웠구만. 에? 아유, 덜 익었어. 좀 기다려야 되겠어. 이분은 그냥 미디어로만 그냥 해야 될 사람. 이분은 실제 가서 해야 될 사람. 이분은 두 달에 한 번 가야 될 사람. 이분은 1년에 한 번 가야 될 사람,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가야 될 사람,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될 사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지방은 힘들죠. 한 달 이상의 횟수는 사실 힘들어요, 지방은. 몸으로 뛰는 건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 노아 시대에도 이 온 땅이 폐기하고 광포가 가득한 땅이었는데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땅이 부패했다. 사람과 땅은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흙이잖아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스와하트 부패하다 사역동사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망하기로 작정됐고 막 더럽혀지는 것을 막 누리는 그런 상태. 그러니 덩달아 땅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땅까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애꿎은 땅까지 심판을 받았어요.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고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지 않고 바벨탑 중심으로 모여들여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그 이후에 우리 한민족 공동체도 스발, 시베리아 동편, 기슬 이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스발 동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욕단의 후손.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 아리랑 민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고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이, 네? 이방 나라 달려간대요. 그 말씀을 하나님 계시받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 사실은 제가 솔직하잖아요. 진솔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가식 없어요. 오해하든 말든. 에? 사람이 좀 진솔해야지.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고 싶었어요. 에? 저희 부모님 잘 봉양하면서 남들처럼 그냥 단독교회 이렇게. 단독교회 하는 거 욕이 아니에요.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단독교회 잘 하셔야지. 그래서 좀 이렇게 키워가고 좀 평범하게 그리고 한 번씩 단기 선교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제가 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면 어찌됐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신학을 해야 되겠군요 하고 제가 이제 그럼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뭐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에? 현실과 타협이 되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목회해야겠다. 아, 목회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생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한 얼굴처럼 안 보여도 생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이 이방 나라 단숙 만방이 아니에요. 나라 하나 이방 나라 달려간대요. 달려가는구나. 그 속에서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제가 보인 거예요. 달려갈 한민족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나구나. 달려갈 한민족 공동체 속에 우리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구나. 아시겠죠? 달려가다. 누구에겐가는 이 언약 성취됩니다. 아무나에게 성취 안 돼요. 순종이 되어져야만 성취되겠죠? 순종 없이 아 좋은 말씀 아니요. 그런 사람 부지기수예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분들한테는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순종을 잘하셔. 예, 네. 가셔야 됩니다 하는데 아멘. 목사님 믿음 대단하시네요. 아멘. 순종을 잘하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홍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떤 영적인 걸 보냐면 아 너무 자랑이 좀 안 되는데
이 동영상 영접시키는 그 장면들 보고 또 메시지 듣고 이분이 처음 가서 뭐 헝가리, 뭐 폴란드 등등등 체코 이런 노숙인 현장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예? 아 저한테 훈련 받은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예. 그 짤막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할래? 예수님 오시면은 이 첫째 부활도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38살인데 인생 처음 영접을 시켰대요. 그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되지가 않아요. 예? 아, 귀한 제목이다. 아직 싱글이에요, 거기도. 아, 근데 연상을 지금 사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패스할게요. 여튼 유럽의 현장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우리는 좀 살아있으니까 WCC 악한 겁니다. 적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요. 그냥 문화예요. 너도 나도 할렐루야. 좋은 게 좋은 거지 할렐루야. 이미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박살내는 근본의 메시지가 강합니까? 현장 나가서 전도지도 못 뿌려요. 한인 목회만 해. 아니 왜 갔어? 그게 선교사예요? 그분들은 기분 되게 나빠하겠지만. 응? 좀 찔러야 돼. 제가 좀 세례 요한파라. 찔러야 정신 차려 또. 욕을 얻어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새 예루살렘 성막 이단 취급하지 아예 말도 안 해. 그러니 어떻게 그 현장에 생명들이 살아나냐고요. 영이 안 살아나는데. 에? 저기 골목 들어가면 마약주사 한다니까요. 독일. 약간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성관계예요. 에? 화장실 들어가서 동성간에 관계한다고요.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영이 그렇게 됐으니 다 죽죠. 더군다나 강력하게 은혜가 지나간 현장이요. 은혜가 지나간 현장인데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사상우상, 이념우상 이런 거. 마귀가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거는 수준 낮은 거 미안하지만 이 동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 엄청 수준 낮은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진짜 수준 높은 우상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념주의, 이념주의, 신념.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인권, 인권 하면서 인권 사상을 딱 주입시켜가지고 성경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그래? 자유해, 자유주의. 예? 아니, 그 자유가 이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 그렇게 사상으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사들 마저도 저러니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 우리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뭐예요? 심판을 크게 받을 건데. 정신 못 차린 인생들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종으로서 그렇게 선교사였겠지만 저는 이제 말세 시대에 그 선교의 영이 저한테 와버렸어요.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달려갈 것은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이 딱 보이더라고요. 막 한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 높은 곳에 모스크는 자리하고 확성기 틀어대고 각인시키고 있는데 또 우상이나 숭배하는 저 천주교 내지 뭐 정교회 이런 데는 띵동띵동 띵띵띵 뭐 종만 이게 때리고 교회는 도대체 어디 갔어요? 저기 바뀌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 무한대로 버시기 바랍니다. 사명이에요. 병신도들은요, 돈 버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영적인 거 기본이고. 그런데 얘네들은요, 얼마나 헌금 생활 잘하는지요. 곳곳에 기도처를 만들어.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개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던데. 겨우겨우 뭐 하잖아요. 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요빠 저 베드로와 이 피장 시몬 만났을 때 만났던 그 동네 거기 가가지고 그때 또 이렇게 막 확성기 틀어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영어로 아주 선포했죠.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그 언약 속에서 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어요.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 위인이 못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수 노아의 그 후손들 가운데 마침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동안 저주받았던 땅 가운데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저기 찾아다녔대요. 원문 보니까 저번에 했잖아요. 찾아두셨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으셨던 땅이에요. 그냥 창세기 15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 언약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사와 상급이 오는 겁니다. 왜 안 오겠어요? 저도 발로 뛰니까 그나마 좀 이기는 자스러운 분들 이렇게 확립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응답이지. 뭐 건물을 300억 투자해요. 말년에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요. 사람을 언약화를 시켜야 돼요. 창세기 15장 10절로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히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들은 여전히 방해해요. 솔개처럼. 왜 하필이면 솔개가 나타나요 이때? 여전히 방해하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에 속지 않았어요. 쫓아냈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발악하는지 아세요? 예배의 권을 빼앗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은. 그리고 누구 숭배하게요? 사탄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온전히 뭘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뿌리는 같아요. 샘족. 그 샘의 후손 가운데서 그냥 뽑은 거예요. 세월 지나고. 그게 하필이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뿐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고 너의 민족을 이렇게 쓸 것이다.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근데 4대 만에 돌아왔대요. 아, 400년 총 430년인데 광야 생활까지 430년 동안 어떻게 4대 만 나오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돼요.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족보를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브리아, 또 레셉, 델라, 다한, 라단, 암비훗, 엘리사마, 눈, 여호수아 14대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왜 4대 만이에요? 14대인데. 그죠? 기분 나쁘게. 아, 그렇다면
4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횃불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네 자손들 이렇게 될 거야. 야곱은 죽자마자 즉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묻었어요. 묻었는데 요셉은 그의 해골을 장사하지 않고 입관만 한 채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도록 요청하셨어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400년 동안 계기되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루벤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이 박탈되고 계모하고 성관계에서 저주받았죠. 요셉이 4대 영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았어요. 내가 장자권이 있구나. 영적인 장자권이 있구나.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왜? 언약을 믿었어요. 뭘 믿으세요 도대체? 언약을 믿어야 돼요. 내 현실 믿지 말고 내 상태 믿지 마세요. 내 부인 믿지 말고 내 자녀 믿지 마세요. 언약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 13장 19절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한참 뒤의 인물이죠. 그죠? 거의 350년 차이가 날 거예요. 후손 중에 후손이죠. 한참. 고손자 그 이상. 그런데 그게 유언이 딱 전달된 거예요. 모세는 애굽 탈출이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3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자손들에게 권고하고 부탁했던 일을 기억하며 미라가 된 요셉의 관을 취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0절과 32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귀하게 보시고 요셉이 4대였네. 종살이 400년 동안 다 끝나고 한참 후손들이 그의 유골을 가져가서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횃불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요셉도 믿음이 대단한 후손들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무시 안 하겠습니까? 에? 뼈다귀만 남았는데 그것도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저 위에 360년 전의 할아버지인데 언약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언약을 믿으세요. 언약을 성취돼요. 위로부터 내려온 대단한 언약적 확신이며 육신적으로는 14대 만인데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으로 믿음의 장자로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의 해골이 여호수아가 딤낫 세라에 묻힌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세겜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참말로 대단하십니다. 횃불 언약의 종착점은 가나안 땅의 회복이에요. 그 땅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거처할 공간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가나안 땅의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나라, 237개국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요, 그림자예요. 이 땅에 건설되어질 하나님의 진짜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
다 그림자예요. 얼마 전에 그 신옥주 씨 구속당했잖아요. 예? 아시죠? 모르세요? 타장마당이라고 하면서 막 성도들 뺨싸대기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태훈이가 내가 이거 흉내를 내니까 예배 때마다 그게 이제 각인돼가지고 예, 메시지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웃어. 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더라고요. 집단으로 해가지고 다 가산탕진하게 만들고 피지가 나중에 거룩한 낙토가 된다. 그런 이단들이 까부잖아요. 에? 강단에서 목사들이 전달 안 하니까 양떼들 그쪽으로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요? 말씀 잘해요. 말에 힘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들어보세요. 맞는 말도 해요. 틀린 말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핵심이 틀리는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무슨 낙토가 피지에 임합니까? 피지가 시온이에요? 에? 그런데 현혹되는 거예요. 왜? 맞는 말씀으로 막 잘 하거든요. 막 맞는 말씀으로 막 시원하게 해줘요. 시원하게 해주는데 거기 이제 넘어가는 거야. 거기 넘어가고 막 해가지고 막 쓸데없이 막 헌금하고 막 다 팔아가지고 뭐 하고 저도 그 낙토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아, 목사들이 문제예요. 아니 맡겨주신 양떼들 제대로 키울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지 몰라요. 건물만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작정시키게 만들고 선교나 나가지. 선교 나가서 막 여행만 하고 영접도 못 시키는 주제. 좀 화가 나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너무 많아. 제가 막 초교파로 활동하니까 막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깊이 포럼 안 해요. 저 목사님 근본, 현장, 결론의 언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이걸 먼저 보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언약 중심으로 아 이분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구나. 그 정도에 따라서 깊이 소통하죠. 우리 그 멤버십들 가운데서 제가 모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죠. 한 세 분 정도. 에스겔 38장 12절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처럼 온전한 참 성전의 회복을 위해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으로 살려야만 합니다. 제가 다른 메시지 할 때는 얘기했는데 메시아니 교회 가서 4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엉덩이 아픈지 몰라요. 이거는 좀 쿠션이라도 좀 있네. 접이식 의자에 엄청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오셨던 전도사님도 그 계통이에요. 토라 공동체. 결국 세 분 중에 우리 권사님만 살아남았잖아요. 다른 우리 전 집사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 연락도 안 하시고. 그런데 말씀만 읽고 찬송하고 너무 기도의 형성이 약해요. 말씀도 그냥 읽는 거예요. 캐리그마 메시지를 선포해야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메시아의 주들은 또 구약의 율법을 딱 다 준수하네요. 또 다 준수해. 우리 옆에 친구도 메시아닉 계열의 성도인데 걔가 이제 물을 마셨나 봐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옆에 어떤 성도님이 아주머니가 아 오늘 대속죄일인데 금식해야 되는데 왜 물을 마시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이. 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거기에 꽂아 두셔야만 하는구나. 제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 사용하시려고. 그럼 순종해야죠. 그런 매력 없어요. 이스라엘
황무지고 광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물가도 막 두 배예요. 두 배. 우리 6천 원에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 12,000원 들어요. 아, 월세도 한 100만 원 준대요. 혼자 사는데도. 엄청 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동차는 고물밖에 없는지 몰라. 삶의 질이 난다 봐요. 나라가 돈은 많고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우리는 괜찮은 차가 아무리 긁혀도 다 괜찮은 차예요. 100대 중에 99대가 퍼센테이지로. 거기는요 한 80대가 완전 똥차예요. 한 30년 된 차. 그런데도 막 굴리고 다녀요. 이렇게 참 신기한 나라다. 여러 가지로 별로 매력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감당해야죠. 육신 뛰어넘어야죠. 에? 달려올 것이며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한글 개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을 좀 조사해야 되겠어요. 비친다라고 하는 표현인지 빛인지 나중에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우리가 성전 하는데요. 지금의 성전은 건물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거기에 막 신경 써 사람들이. 에? 다 팔릴 건데. 지금의 성전은 우리예요. 사랑. 에. 심령 성전. 우리가 성전화가 되어야 해요. 결론적으로 참성전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참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의 기둥이 누가 되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공동체죠. 복음 공동체. 이 그림을 그리고서 지금 인도 받아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현실 살아가야 돼요. 현실에만 너무 잡혀버리면 주님께 쓰임받기 힘들어요. 현실도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살되 중요한 것의 바탕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꽂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어느 정도 꽂혀 계세요? 알렐루야. 완성될 새 땅 위에 도래할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계에 존재하고 있는 천국에 실현되는 것도 아니에요. 새 땅 위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시는데 그 성전의 기둥이 바로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 즉 이기는 자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죠. 오직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도 죽었어요. 초림하실 예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초림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그럼 준비하셔야죠. 저 피지에다가 준비하실 거예요? 시온에 준비해야죠. 저는 사실 노후에 그 재림하실 예수님 시온산에 섰다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이미 그때 봐버렸으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걸 과거형으로 딱 찍어버렸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그래서 노후에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생활하고 영접사역하면서 제자 키우면서 그리고 노후에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표가 엄청 당겨졌어요. 그죠? 저 작정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히브리 대학 어학비자 받아가지고 가려고요. 무한대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심령 성전이죠, 말하자면. 사람 성전이죠. 사람 공동체. 그러면 건물도 따라오죠. 꿈이 있어요. 저 모스크가 있는 저 언덕백이 감람산에는요, 뭐 없어요. 예. 네. 감람산에는 왜 예수님 승천하신 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다윗산성 이 골짜기 이제 여기가 황금 모스크. 이 골짜기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예.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현장이 감람산인데 감람산 위에는 뭐 없어요. 저 땅을 사고 싶다. 글쎄요. 10년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저 땅을 사서 저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할렐루야. 거기다 이제 확성기 트는 거죠. 모스크에서 이렇게 확성기 나오면 나머지 시간에 또 우리도 다섯 번 이렇게 예수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창조주 하나님 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만 계속 다섯 번 해봐요. 각인 된다니까요. 아 그러면서 이제 폭탄 테러 하면은 당하면 되죠. 뭐 그런 걸 막 두려워해. 첫째 부활 보장받는다니까요. 변화라고 하는 언약에 꽂혀 있으면 변화시켜 주실 건데 테러도 다 비껴나가게 하실 건데 아 당할 시간표면 당해야 되고 우리 태훈이 에? 못난이 우리 태훈이 아시죠? 메시지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경배하라고 너한테 강요하면 경배 안 한다고 칼을 네 목에 대면 너 어떻게 할 거니? 메시지 가운데 기가 막히죠 답이? 죽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예뻐요. 그런 거 그렇게 하니까 저 얘가 맨날매다 저 시달리게 만들어요. 맨날 만나자고. 에? 목사님 커피 사줄게요. 목사님 뭐 사줄게요. 맨날 저를 침난다니까요. 근데 언제 맨날 신경 써요. 에? 힘들어. 근데 얼마나 예뻐요. 이 녀석이 오늘 소풍 간다고 교회도 안 나왔어요. 아무튼 이 친구는요 세탕 네탕 뛰어요 교회를. 왜 이렇게 세탕 네탕이나 뛰냐고. 너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원하면 그냥 예수교회만 섬겨. 그런데도 세탕 네탕 뛰어요. 왜? 그래도 다른 교회 가면 먹을 거 많이 주거든요. 우리 교회 아예 안 줘요. 우리는 아 점심 김밥. 그래도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면 용해요. 아, 그 메시지 가운데 제가 하기로 했는데 아니 우리 쪽방촌 우리 제자가 어제 이렇게 아 목사님 여기 교회인데요 오늘 하루 자고 가도 되죠? 근데 뭐를 할 건지 제가 알아요. 거기서 막 담배 피고 애들하고 뭐 술 마시고 그러려고 그거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겁을 줬죠. 야 너 거기서 자면 안 돼. 거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녀석이 또 소심해. 나 잔 줄 알았어요. 그 말 듣고 목사님 장난이죠? 야, 뭐 장난이야 라고는 안 했어요. 야, 오늘 하루만 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자고 나가버렸대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근데 하필이면 열쇠를 꼭 놓고 있는 데 있어요. 좀 쉬다 가라고 제가 그냥 놓고 다녀요. 예? 근데 말짓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열쇠를 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이제 아지트가 있나 봐요. 친구들 아지트. 인천으로 가서 애들하고 놀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 일산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서울역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예요? 왜? 나 지금 일산 가야 돼. 아 저희가 인천에서 지금 야 지금 오면 뭐해? 예배도 다 끝났는데 나 지금 일산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택시비가 없어요. 그러는 거야. 택시비 네가 알아서 처리해. 부모님한테 전화하든지. 에? 익산에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지금? 아니 아직 뭐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그랬더니 이제 그 엄마도 아빠하고 또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에이, 좀 혼나야 돼요 이 녀석들.
그렇게라도 이제 이 친구가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도 얘는 영접이 안 꽂혔어요. 이게 멘탈이 약간 그러거든요. 영접이 안 꽂히다 보니까 영접할 사람 연결하라고 하는데도 연결을 못해요. 여튼 그래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용해요. 예. 아무튼 좋은 때가 오겠죠. 민수기 32장 12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온전히 따라드니라. 제가 어제 우리 김아무개 집사님하고 무당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분도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세요. 아시죠? 전 머시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거기서 또 이제 전도 또 조장이에요. 이 전도 공동체를 이끄는 조장. 근데 그 교회 시간표는요, 영접을 못 시켜요. 네, 전도지 뿌리는. 근데 이제 거기 리더십이라 이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열매를 맺고 싶은데 3년 동안 전도지를 계속 월, 수, 금, 새벽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뿌린다고 하는데 열매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전도지 받아서 교회 화까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쓰임 받고 싶은데 제자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전도해도 되겠냐고. 아, 그럼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거기 사람들 좀 살려보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집사님은 헵시바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창조됐다. 근데 성령의 시간표대로 인도받아라. 왜? 헵시바 뷸라 언약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성의 언약이고. 땅과 결혼하는 시간표. 거룩한 신부가 거룩한 성이 들어가는 시간표. 그러니까 결국에 언약적으로 같이 이렇게 인도받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분의 또 나중이 보이기 때문에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이스라엘은요 정말 생명력 있게 영접 사역하면서 전도선교 특공대원을 키워내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없어요. 나름대로 흉내도 내고 나름대로 뭔가 하지만 사도행전적으로 역사를 펼치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없어요. 한국인 목회자들도 이 메시지 들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계시거든요. 우리 친구. 친한 친구는 아니고. 한인 목회.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목양. 그런 영성으로는요. 현장 접목 못해요. 거기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 현장인데요. 그런 영성으로 절대로 그 현장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교제장 이 수준밖에 안 돼요.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성 있게. 제가 이 메시아닉 계열의 이 형제한테 얘기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목사님처럼 영접사역 좀 하니? 뭐 흉내는 내고 있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흉내도 안 내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객관성이 있구나. 객관성이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4월 캠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십자가의 그 길, 성벽 안에다가 교회를 세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할렐루야.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으셨어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성취될 언약을 온전히 믿고 체험하고 깨닫고 순종하여 주님께 준비해 두신 참 세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서로를 놓고 도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연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리.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시오니 그리스도 우척 하나님 응답을 넣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온전한 전도 제자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사로잡혀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말세 때 하나님 교회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좋은 계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성전 아버지의 온전한 성전화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약화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어 노래할 새 예루살렘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 성전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성전에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권사님에게 고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려갈 자로 아버지께서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눈이 무한대로 열려지게 하시며 성령의 검에 사로잡혀지게 하셔서 언약적인 확신 가운데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요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여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과 결혼할 때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축복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 중에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사님과 그의 가정과 가문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미 전도 종족과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평안한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게 하셔서 온전히 생명을 누리며 생명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 응답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대로 순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증하게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삼가들이와 찾아 순선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변화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성이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부터 영원 무도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간단하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